아주 딱 한 입을 먼저 떠주세요. 빨간 고추도 우와. 싹 들어갔어요. 아우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난 나야, 난 나. 와, 먹는 것도 고역이다 정말. 먹는 거 뜨거워요? 뜨거워?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된장이 그때 그 먹어봤던 강원도에서 먹었던 된장찌개가 비슷해요. 왜냐면 안 짜. 안 짜. 네. 와, 먹는 것도 고역이다 정말. 아, 아니, 재원이 먹어봐. 이건 대박이다 진짜. 자, 먹어, 형 먹어, 먹어. 후기 먹어. 이거 떠잡을까? 이건 대박이다, 진짜. 샘플 때기는 묵힌 된장 아니지? 오래 된장이에요. 예? 네, 햇 된장. 네, 오래 된장. 네, 묵은 된장 아니야? 네. 아, 그러니까 좀 약간 담백하구나. 샘플 된장찌개 비법은 뭡니까? 이거 되게 청국장 맛이랑 비슷해. 순구수. 제 된장의 맛이죠. 네. 선생님 된장의 네, 맛이다. 제 된장의 집 된장의 맛이다. 네. 아,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거지. 와, 자 고추장찌개. 오. 되게 떠잡을까? 여기 떠잡을까? 네. 거의 고추장찌개 닭도리탕 수준인데요? 고추장찌개 평소에 먹으면 약간 묵진묵진하잖아. 텁텁하지. 텁텁한 맛이어가지고 약간 거의 비벼먹는 수준으로 먹게 되는데 이건 시원해. 그러니까 고추장 특유의 약간 눅눅한 맛이 없어. 그럼 왜 시원한 겁니까? 토마토가 들어가고 오이가 들어가서요. 제가 만든 고추장찌개예요. 오이랑 토마토를 듬뿍 넣죠.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있어서 고추장찌개에 나트륨을 좀 적게 해주고요. 텁텁할 수 있는 쇠고기의 맛을 아주 상큼하게 해주죠. 뜨겁게 팔팔 끓는 찌개를 아주 시원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죠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왜 찌개 많이 먹으면 소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.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죠. 근데 저 고등학교 운동할 때 하계훈련 동기를 갔다고 오면은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서 엄마들이 네. 계속 요리를 해주시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그때 그 느꼈던 엄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하다고 아, 느끼면 네.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 하셨네요. 네, 아, 그럼요. 근데요. 네. 어머니가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늘 갖고 있는데 엄마의 맛은 평생의 내 맛이거든요. 거기에 같이 간다면 제가 잘한 거예요. 선생님, 아오. 야, 오이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맛이 나는 거야. 그 지금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.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. 이런 맛이 이런 맛 요리. 다음 음식은 뭔가요? 네, 다음 음식은 이제 갈치조림 드릴게요.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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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어. 와. 우와. 우와. 갖다가 맛있게. 아까 호동이 형처럼 한 덩어리 있잖아. 그걸 딱 갖고 와서 네, 그렇게 하시면 싹싹 발라서 그냥 풍철 아유 아, 진짜 보니까 고구마 줄기도 들어갔고 네. 호박도 들어가 단호박 들어가 예 무 대신에 단호박을 넣으면요 단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갈치의 맛을 더해주고요 또 영양을 더해주죠 자, 갈치조림에는 산화초 효소를 넣으면요 갈치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방법이죠 양념이 충분히 매. 와. 와, 이 단호박 양념. 와, 진짜 멋지다. 우와. 지금 갈치 안에 살을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가지고. 이 양념을 그냥 밥 비벼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. 그니까. 아. 아, 갈치 양념. 야. 호동 씨 여기 큰 거 있어요, 아까. 아, 갈치가. 어, 진짜 먹고 싶었어. 기본적으로. 우와. 기본적으로 갈치가 너무 좋아, 갈치가. 네, 갈치가. 와. 야, 저거 이봐라, 그 이봐라. 하나야? 아니, 이건 거의 상어인데, 진짜. 이게 너무 두꺼운 맛이 달라요, 갈치가. 그렇습니까? 너무 두꺼운데. 어, 저거 커서 맛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, 어느 정도라이죠? 너무 크면 살이 두터워서 맛이 덜해요. 그게 맛이 없는 겁니까, 이거나? 그건 조금 아마 덜 하겠죠, 지원 씨 먹는 거보다. 근데 그거 엄청 맛있어요. 와, 살이 진짜. 맛있죠, 단호박? 아,
야, 고구마 줄기 이 식감이 약간 쫄면 씹는 것 같아. 그죠? 네. 네. 그게 맛있어요. 그게 별미예요. 네. 과연 이 배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뭐.